오늘의 이야기는 그랜드 캐년을 여행한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맥스는 항상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있던 14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교과서와 온라인에서 그랜드 캐년의 사진을 보았지만 직접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맥스의 부모님은 그랜드 캐년을 보기 위해 애리조나로 여행을 가서 맥스를 놀라게 했고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맥스의 흥분은 1마일을 지날 때마다 커져만 갔어요. 그들이 마침내 도착했을 때 맥스는 협곡의 크기와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하며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하고 피부에 닿는 따뜻한 태양을 느끼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맥스와 그의 가족은 낮은 층을 탐험하기 위해 협곡으로 하이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 맥스는 그랜드 캐년의 놀라운 암석과 다양한 색깔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맥스가 요란한 굉음을 들었고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고개를 들자 협곡 벽에서 거대한 바위가 내려와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겁니다. 맥스는 그들이 탈출구가 없는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는 강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아까 보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탈출구를 찾기 위해 그 길을 따라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강을 따라 길을 가면서 맥스는 야외 활동을 통해 가족들이 험난한 지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울창한 덤불을 헤치고 마침내 레인저 스테이션을 찾았습니다. 순찰대원들은 맥스와 그의 가족을 보고 놀랐고 그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대를 재빨리 불렀습니다. 맥스의 용기와 빠른 생각은 위험한 상황에서 가족을 구했고 그들은 모두 맥스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맥스는 그랜드 캐년이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도전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기술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랜드 캐년으로의 여행을 잊을 수 없는 모험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